와서 인사드려. 야, 여기 그렇지 않아도 너네 안부 물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잠깐,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자, 말씀드린 순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우리 송민호 군과 강승윤 군이 잠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분 여기 잠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니, 두분 아니, 여기 꼭, 저희요? 예, 여기 앉고 이렇게 반씩. 예. 자, 짤막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에 대해서 일단 강승윤 씨부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다음 앨범을 위해서 네. 매일같이 작업실에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녹음을 한 곡을 끝내고 이제 퇴근하려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밑에서 보다가 네. 생방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하트 계속 올라왔습니다. 누르고 있다가 네. 아, 그래요? 예, 인사드리려고. 이 모자는 사실 그냥 집에 갈 모자는 아닌데요. 아, 지금 이제 평소에 이게 머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주 쓰고.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송민호 씨 같은 경우는 또어그 이게 좀뭐 지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쇼미더머니에 또 이렇게 나와서 많은 화제를 남겼었죠. 결승전에서 이제 아쉽게 그렇게 됐었는데 그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그 겁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지금 굉장한 또 히트곡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쇼미더머니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양분이 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연예인의 대답이네요. 아주 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너는 앞으로 신곡을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언제쯤이면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다 그리고 끝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매일같이 녹음하고 작업하고 있으니까 정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곧 아마 곧 여러분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전에는 무조건 저희가 앨범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싸이형의 7집 사이다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너의 강승윤, 송민호 씨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들어가. 안녕하세요. 그래. 가. 내일 보자. 싸이!